몬카영의 팬들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사진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찬우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어울리는 친절함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이격에 남을 만한 순간들과 이 스타들의 감동적인 행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몬카영, 도영 및 이수혁, 리수혁, 이돌체 앤 가바나 패션쇼에서 팬들을 눈이 부시게 만든 사진들. 몬카영이 돌체 앤 가바나 패션쇼의 레드카펫에 발을 딛는 순간 그녀의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대담한 스키니 의상으로 몬카영은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났으며 가느다란 몸매와 완벽한 실루엣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곡선은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몬카영뿐만 아니라 도영과 이수혁도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세련된 의상으로 도영은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렌즈를 사로잡았으며 개성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이수혁은 왕실적인 분위기로 남성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두 잘생긴 남자는 모든 시선을 사로잡고 이번 행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습니다. 밀라노의 날씨는 11도에 불과했지만 이번 행사에서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몬카영과 다른 스타들은 돌체 앤 가바나 런웨이를 그날 세계적인 패션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사진들을 보면 몬카영, 도영 및 이수혁의 출연에 대해 팬들과 대중이 눈이 부시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패션계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로 이들 우수한 예술가들의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차은우의 진심 어린 제스처, 드라마 스텝을 위해 개인적으로 패딩 재킷 구매.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인 차은우가 아름다운 외모에 부응하는 따뜻한 친절한 행동을 펼쳤다. 27일 방송 소식에 따르면 차은우는 작년 원더풀 월드의 제작 스태프들에게 자신이 스폰서로 활동하는 브랜드의 패딩 재킷을 선물로 주었다. 이제 스처가 의미 있는 것은 이 재킷들을 후원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구매했다는 것이다. 그의 소속사인 판타지오는 지난 11월 중순에 그는 스태프들이 추운 촬영 중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의 돈으로 재킷을 구매했다고 스포츠 서울에 전했다. 이 스토리를 전한 소식통은 차은우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는 추운 겨울 촬영 현장에서 훨씬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차은우는 원더풀 월드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후 절망에 빠진 남자인 권순열 역을 맡아 연기할 예정이다. 그는 김남주와 함께 출연할 예정이며 이 드라마는 다음 달 1일에 첫 방송된다. 주연영, SNL 코리아 및 지구마법 월드 트래블을 떠나 연기 경력에 집중합니다. SNL 코리아에서 활약하며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잘 알려진 배우 주현영은 연기 경력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여 지구마법 월드 트래블의 일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월 27일 스타뉴스는 주현영이 너밋 티어웨이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지구마법 월드 트래블 2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즌 1에서는 노홍철과 중우재와 함께 스튜디오 먹로 활동했지만 시즌 2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즌 2는 노홍철과 중우재가 듀오 먹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구마법 월드 트래블은 여행 인플루언서 반유병, 원지, 곽튜브가 프로듀서 김태호와 함께 블루 마블 보드 게임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여행을 떠나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5월에 종영된 첫 번째 시즌에서 주현영은 반유병, 곽튜브, 원지의 무작위 여행을 안내하며 특히 반유병의 팬으로서 열정을 발산하여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즌 2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도 주현영은 쿠팡 플레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SNL 코리아를 떠나기로 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재부팅된 제4시즌이 종료된 후
주현영은 스타뉴스가 지난 1월 29일 독점 보도한 바에 따르면 SNL 코리아를 공식적으로 작별했습니다. SNL 코리아와 지구마법 월드 트래블에서 떠난 후 주현영은 주된 직업인 연기에 시간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현재 TVING 오리지널 크라임 신 리턴즈에 출연하고 있으며 작년에 촬영을 완료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입니다. 주현영은 이너의 수요일, 목요일 드라마 대박 변호사 우영우 및 TVN의 월요, 화요일 드라마 연예의 매니저로 산다의 연예인 역할로 놀라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연기 여정은 최근 MBC 금요일, 토요일 드라마 박부인의 전설의 마무리와 함께 이어졌습니다. 주현영은 최근 영화 미스터리 트레인의 주요 역할에 캐스팅되었으며 곧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에 촬영된 영화 오후 2시 데이트의 개봉도 임박해 있습니다. 주현영이 SNL 코리아와 지구마법 월드 트래블을 떠난다는 소식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SNL 코리아에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다채로운 캐릭터와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현영의 새로운 결정에 대해 응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입니다. 연기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그녀의 성장과 도전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구마법 월드 트래블에서의 활약으로 그녀가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를 응원하며 새로운 연기 경력에도 큰 기대를 걸게 되는 팬들의 목소리도 크게 들릴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이탈은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마법 월드 트래블은 그녀의 활약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녀의 이탈로 인해 프로그램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호응을 보이며 새로운 멤버의 등장이나 프로그램의 콘셉트 변경에 대한 기대를 표현할 것입니다. 또한 주현영의 이탈은 그녀의 연기 경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SNL 코리아와 지구마법 월드 트래블을 떠난 후 그녀가 어떤 작품에 도전할지 그녀의 연기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함께 증폭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예 관계자들과 팬들은 주현영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현영의 결정은 그녀의 개인적인 선택이며 그녀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을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연기 경력에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연기력과 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그녀의 활약을 응원하며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훌륭한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